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를 넘어서면 토론에 참석 가능, 팩트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국가혁명당. 네, 바로 지지율 3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특히 네. 허경영 후보는 주목을 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따라서 일관돼 왔다는 거죠. 허경영 후보의 탄력을 받을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허경영을 찍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수 씨도 찍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근데, 예. 정말로, 근데 그때는 되게 허황된 공약처럼 보이던 예. 그게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이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과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TV 토론회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허경영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5%를 넘으면 지겨운 양당 후보 말고 드디어 토론회에서 허경영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선거법상 토론회 참석이 가능한 후보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석 이상의 원내 정당 후보. 여기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포함됩니다. 둘째, 직전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 여기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죠. 셋째, 선거운동 개시 이전 한 달 동안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5%를 넘기는 후보입니다.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5%를 넘어서면 토론에 참석 가능, 팩트입니다. 비호감 대선에 지친 국민이 많아질수록 허 후보가 다른 내 후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낯선 풍경,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유력 후보, 유력 후보가 비양강 후보라고 표현하겠죠. 양강이 네. 아닌 후보. 아닌 후보. 네, 예.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꽤 많이 예,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특징적인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선전할 가능성 이것들이 또 하나의 특히 네. 허경영 후보는 주목을 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네. 높은 데다가 네. 이처럼 비호감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네.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신의 일관된 공약과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이 네.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죠. 50조 자영업자에게 퍼붓게 뭐가 다르죠? 허경영 후보가 한 이야기랑.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허경영 후보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배 소장님 네. 함께해요. 예, 예. 함께합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예, 정도로 예. 본인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정확 구체적인 수치는 소개를 안 합니다. 예, 4.7%. 4.7%. 그러니까 3% 있죠. 그런 네. 정도의 네. 수치 결과가 어떤 네. 의미로 받아들이냐, 그게 뭐 정확했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맞습니다. 그만큼 예. 주목받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종 후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허경영 후보는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 네. 그리고 그 주목받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호감 선거예요.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희망 선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강 구도는 만들어지겠지만 네. 이념에 따라서 네. 또는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따라서 일관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네. 지금 네. 저출산 문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 있습니까? 예, 10수년 전부터 허 후보는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육아 문제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교육, 예. 사교육 개선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면에서는 허경영 후보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예,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은 그만큼 불안전한 대선, 네. 불확실한 대선, 아하. 또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대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허경영 대선 후보의 주장 등을 묶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유권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 아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또 투영되고 전달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네. 다음 5년을 네. 국가 운영할 네. 대선 후보 김동원 전북에서는 아시죠?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미중 충돌하고 네. 남북관계도 지금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데 네. 이걸 다 뭉퉁거려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탄생하든가 네. 그 주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여론조사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한 여론조사에는 이른바 허경영이 여론조사 3위로 점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정식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위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뉴시스에 그게 나와 있는데, 네, 허경영 지지율이 4.7%를 기록을 했고요. 허경영 후보는 국가혁명당, 네, 바로 지지율 3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예, 관심이 물론 당선권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정의당이라든가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를 뛰어넘고 3위로 점프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도 좀 기존 당에 식상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위 유지 또는 4.7에서 어느 정도 5% 벽을 뚫고 갈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대략 마의 벽이 1차 마의 벽이 5% 포인트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단지 5%를 넘어가면은 그 뒤에 탄력을 붙어가지고 7, 8 까지는 올라간다. 7, 8에서 또 10% 넘어가기가 또 또 한 차례 마치 계단식의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10%가 넘어가면은 또 14, 5%는 또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여의도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데요. 허경영 후보의 탄력을 받을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러고 실제로 저렇게 4.8%까지 오른 그 요인에는 아마 기존 양당 그리고 진영 논리에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그 국민들 유권자들이 뭔가 좀 참신한 후보가 없나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의 부산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참신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승화가 되고 정책을 또 이 유권자들이 또 공감을 하고 하면은 뭐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선 여부하고 관계가 없이, 네, 제가 글쎄요, 허경영 후보가 거주하는 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뭡니까 하늘궁, 네, 하늘궁에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방송을 같이 했죠. 여기 있는 우리 이 스텝 PD 분들하고 같이 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예, 뭔가 하여튼 말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예,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정치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서민 교수가 어제 제 이 자리에서 같이 대담을 한 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만은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는군요, 본인이. 지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허경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라는데 한 말씀 해줄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허경영 뭐 참 독특한 대한민국 정치인인데. 허경영 후보 후보는 네. 그 너무 시대를 빨리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갔다. 예, 2007년에 네. 이제 그분이 결혼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준다고 한 적 있어요. 그랬죠. 그때 이제 네. 제가 길거리 가다가 제 아내랑 같이 길거리 가다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허경영 후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길에서 네네.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1월 달에 제가 결혼할 건데. 네. 임기는 3월부터지 않냐. 아하. 1월 달에 결혼하면 돈 안 주냐 그랬더니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허경영을 찍었어요. 물론 이제 허경영을 찍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 제수 씨도 찍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랬군요. 5천만 원. 근데 정말로 예. 근데 그때는 되게 허황된 공약처럼 보이던 예. 그게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 기본소득 같은 것도 그분이 다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정말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좀 이렇게 그분 그 공중부양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저 이미지를 많이 굳이시지만 않았으면 예, 예. 어쩌면 이제 진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 시대를 많이 앞서갔다. 예. 예. 제가 그분 장면을 많이 여러 번 봤는데 예. 공중부양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저 허경영 후보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예. 그분이 계시는 저 하늘궁. 네, 하늘궁. 저희 가서 저희 그 PD들하고 같이 가서 예. 거기서 생방송을 했는데 예. 이
저 공중부양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시려고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제 위에 사과를 딱 여기다 놓고 발차기를 해서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네. 홍영욱은 키도 굉장히 크고 네. 얼굴도 그냥 잘생기고 그렇죠? 뭐 거의 8등신 네. 정도 되는 그런 예. 어떤 그런 외모였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마음 잡고 정말 정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우리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서민 후보님 아주 듣기 좋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전 그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를 찍었답니다. 그 정도까지 네. 확실하게 또 각인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총선 네. 때는 제가 허경영 네. 후보님을 네. 변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 그 당시 허경영 후보가 네. 지역구에 여성을 3분의 1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250개 중에서 80개를 그렇죠. 여자를. 전국에 다 냈죠. 전 지역구를 다 냈죠. 아, 155개 중, 그러니까 예, 전국에 다 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그렇게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몇십억을 받아요. 아하,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미리 노린 거 아니냐고 꼼수를 막 부렸는데 꼼수로.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경영 후보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후보들한테 전부 나눠줬어요. 네. 이걸 가지고 욕먹을 일이 아니죠. 그 당시 뭐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국고 보조금을 그렇습니다. 막 몇십억을 타던 그런 와중에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정당하게 여성 우대해서 받은 거를 갖고 뭐라고 평화하는 게 좀 너무 분해서 그렇겠네요. 그때 막 채널에 돌직구쇼 나갈 텐데 그때 네. 막 변호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허경영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막 전화 그랬어요. 우리 쪽으로 붙어라 이렇게.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허경영 후보의 그 공약 그 당시에 굉장히 참신했었다. 단 이렇게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도 공약 자체가 그래서 찍었노라고 예, 서민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그 약간의 좀 비현실적인 그런 공약이 십수년, 20년 지나면 서로 지금 이리 벤치마킹을 하는 거 아니냐. 예. 글쎄요. 기본소득이란 그 이재명 후보가 약간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퍼주기 이런 것들이라면은 글쎄요. 뭐 허경영 후보 쪽은 퍼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세금만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른바 여러 사람이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 주목을 해야 될 예, 그런 정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